미국의 양념팀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 레임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저 인터넷신문 데일리 안에 나온 그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레임덕은 시작이 됐는데 문정부는 문정부의 최순실을 제거해야 문재인이 산다.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산다. 어떻게 사느냐? 문정부의 최순실을 제거해야 문재인은 산다. 이런 글이 됐습니다. 아주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최순실이라고 문정부의 최순실격은 누구냐? 민변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문이 짙다는 겁니다. 민변 포함한 친문 세력.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민변 세력이라든가 친문 세력과 거리를 일정 둬라 하는 그런 요지의 글입니다. 그런데 물론 최순실은 그 깊이 많이 국정에 개입했죠. 그 정도가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는 다수 국민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실이라는 이름, 네? 그런 그녀가 박근혜의 그 멘토였다는 그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뭐 그런 그막 엮어낸 그러한 이미지 소설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소설을 써서 이렇게 탄핵까지 이르게 한 그러한 과정들. 국민들이 이제 알 만큼 다 압니다. 에? 그렇지만 최순실은 박근혜 정권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 어느 대통령 때도 그 정권에 최순실은 다 있는 겁니다. 역대 모든 정권에 다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어? 노무현 때는 그때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우희정, 안희정, 이광재. 다 있어요. 귀에 대고서 샬라샬라. 그래서 샬라샬라 하는 그런 비선들이 다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당연히 있죠. 대통령 문재인을 정책적으로 견인하는 친문 세력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권에 대항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고립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아주 조국 표현대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글에 의하면은 이 조국 표현대로 하면 총 노선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비선 실세는 소위 그렇다는 겁니다. 총 노선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그런 비선 실세가 다 있다. 그건 맞는 얘기지, 그거. 어느 정권이나 비선 실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바로 민변이라는 그런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 그것으로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썼던 분이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민변의 이름이 민순실이 아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사안을 안이하게 본다면 안 된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잘못하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국정농단은 다 같은 국정농단이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름을 붙인 국정농단하고 자기들이 하는 국정농단하고 그게 다를 수가 없다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분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잘못하는 거는 그겁니다. 자,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휘몰아쳐가지고 어떻게 소설을 써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탄핵을 시키고 한 모든 과정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더 잘할 거다 이거예요. 다만 최순실은 실존했다 이거예요. 그는 비선 실세였다, 이거예요. 그거는 인정한다. 그 외에, 그것은 많은 드라마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국정농단으로 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아니, 죄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그 깨끗한, 그 아주 훌륭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저렇게 국정농단 대법원장으로 만들었다. 그 국정농단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역사가, 아, 다 증명할 거예요. 우선, 이 문정권도 국정농단이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눈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이죠. 지금 일부 건사들만 이렇게 반발하고 막 그냥 화내고 분노하는 줄 알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건 오판이다. 지금 정의로운 검사들의 분기탱천이 다수 국민의 분노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사들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같이 함께 공유되고 있다는 바로 그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검사들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의 분노를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바로 이런 것. 정의로운 검사들의 분기탱천을 다수 국민이 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민 관심은 검찰 개혁에 있는 거 아닙니다. 검찰 직책 개편 같은 거 뭐가 그리 뭔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대다수 국민은 생활에 별로 관계 없는 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하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싸우면은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흥미진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잘못했는데. 자,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돼버린 겁니다. 계속 죽여? 계속 죽여봐.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국정농단 시키는 비선 실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변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그런 회자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또 친문이다, 바로 친문. 민변이라서 민변이 다가 아니고 친문. 민변에는 권경애 변호사 같은 분도 있다. 바로 반듯한 분들 또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추미애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권력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수사반들, 수사팀들을 공중분해시키고 또 권력편에 서서 권력에 불리한 수사들을 막 지연시키고 못하게 하고 친문 세력들이 기획했거나 권력이 좋아할 만한 수사는 열심히 파고 만들어서도 검언유착 채널 A 한동훈 그러니까 무소불위하게 부장검사가 쉬고 그냥 상급자인 검사장을 갖다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말이지. 공중부양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검사장 문찬석, 광주지검장 했던 이분은 검사도 아닌 사람들을 대거 영전시킨 그런 사실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아닌 검사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검사들 다 나갔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들 발로, 그들 입김으로 그들 스스로가 나가는 것이지만, 이거는 고도에 쫓아내는 거하고 뭐가 진배 있느냐라고 보는 시선이 또 있다는 사실. 부동산 보십시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부동산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이 부동산이란 국민의 삶입니다. 생활이고 삶입니다. 이걸 어떻게 흔들어 놨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하고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지나쳤다는 뭐 반성인지 뭔지, 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이제 뭐 레임덕이 돼가지고, 이제는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와서 진지하게 소리를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반응이 정권 내부에서도 달라지고 있다. 바로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뭐 아직 아니다? 시작된 것이다? No, 시작됐습니다, 이미.
그런 논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남은 임기가 지금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정권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역전되고 정권 교체 희망하는 여론이 그냥 확 우세하게 됐습니다. 45%가 현 정권 지지 안 한답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겁니다. 현 정권 유지하자는 건 4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두고 보면 그 진폭을 더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거죠. 이에 이 내용들이 중앙선관위의 그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45%현 정권 유지, 41% 교체 희망, 45% 현 정권 유지, 41% 벌써 이게 거꾸로 역전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저기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사퇴쇼들, 또 검찰의 그 항명들, 이 생생한 증거들이 이런 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레임덕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그 강렬한 희망이 지금 솟구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체이니까요. 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 문재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쇄신 같은 건 국민 안중에도 없습니다. 장관 몇명 바뀐다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정책이 바뀌어야 돼, 정책이. 부동산 경우에 원성이 자자한 국토부 장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소신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전문가적인 인물, 소위 자유시장 경제,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인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 입법 정책들을 다 원위치시키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게 과거처럼 될수 없다. 바로 이전처럼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과 플러스 제가 또 생각을 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그럽니다. 김현미가 그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에? 어떻게 해서 국토부 장관이 국토를 마음대로 하나?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나? 어떻게 해서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 국토부 장관하나? 임대차 3법, 이게 뭔가? 이런 정책들을 상당 부분 원위치를 딱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